반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선배님 5대 하셨어요. 5대. 하셨어요. 하셨어요. 자, 우리 미남, 우리 유두환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. 어제 급하게 또 대구로 내려간 김성철 애국사회자를 대신해서 어제 멋진 또 사회를 봐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사회도 보셔야 되고 또 연설도 하셔야 되고 우리 유두환 사무총장님께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4일간의 자유대한민국 수호 평택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 이 집회 대집회의 의미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첫째는 한미동맹 수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길이고,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룩하고,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됩니다.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다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통일의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이의 실현으로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는 DMZ에서 유엔이 결정한 생션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네 번째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제 통합된 힘을 보여주는 우리의 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자유민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집회라고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오늘 그 반미주의자들이 조한미군 철수를 외치기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곳 평택 기지로 몰려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째, 그 반미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반미의 결과는 조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이고,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. 첫째는 안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대응하겠습니까? 현재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가지고 있는 핵 우선화에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 필요하고, 두 번째는 반미군을 외치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미 집회는 결국 우리 안보와 경제를 망치게 하는 우리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냐.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는 곧 적폐 아닙니까? 우리는 여기에 굳건하게 맞서가지고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반미 집회, 그들도 애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애국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되면 망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기를 희망합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 유두환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.